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마련한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주민공청회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졸속공청회라며 사실상 보이콧했고, 토지 개발 계획과 보상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일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하는 공청회장입니다. 시작부터 졸속 진행과 소통 부재 등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예. 주민들이 모여가서 좀 얘기를 하자고, 왜 어떻게 되며 이게 어떻게 정당한가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전혀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그런데 공청회장이라기엔 대부분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900명이 넘는 연호지구 주민이지만 참석 인원은 고작 20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 개최를 한다고 연락 받으신 분한분 연락 받았답니다. 여기 공청회를 갖다가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땀땀 묻으시고 저희는 구청에서 6월 9일 날 공지한 걸 보고 6월 10일까지 접수를 하라고 확인했습니다. 과연 LH는 이 공청회 신청한 주민들한테 우편 발송을 했는지. 주민들은 LH가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공청회를 강행했다며 재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법적 절차에 따라 2주의 공고기간을 뒀다며 공청회 재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꼭 법적인 어떤 절차 공청회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서로 만나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지주택공사는 법조타운 지구 계획안에 미디어 지구를 포함시키면서 특정 언론사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지구 대신 업무 시설과 자족 시설 용지에 방송통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